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증권사들은 월 말이 되면은 증시 전망을 하는 리포트를 내놓는데요. 9월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변동성을 활용하자라는 리포트를 쓴 하나투자증권의 박성영 팀장과 오늘 이 시간은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에 정말 걱정하고 있는 이벤트가 사실 많은데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벌써부터 1940선에 올라서 있는 양상이거든요. 먼저 이러한 반등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시장 지금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뭐 제가 설정한 밴드 상황으로 따지면은 이제 거의 상단에 왔죠. 그래서 지수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옳은데, 네. 다만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면은 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쉽게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일시적으로 아마 상단 부분을 2000선 가까이 트라이를 좀 할 수 있는 움직임도 현재의 기세로 봤을 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9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꼽는다면 결국은 9월 17일, 18일 양일간 있을 FOMC가 되겠고 여기에서 저희는 일단 저희의 뷰는 이 테이퍼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만큼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테이퍼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테이퍼링이 나오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까요? 최악과 최선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그 뭐 보는 사람들의 시간마다 좀 틀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저희는 그 9월 달에 테이퍼링이 공표가 돼 주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잠시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겠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경계라기보다는 좀 활용하자라고 하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9월 달에 테이퍼링이 개시 또는 이제 공표가 되는 부분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좋습니다. 일례로 이제 지난 2004년도에 우리가 엑시시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이 이제 실시가 됐는데 실제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의 반응이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다 반응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시가 돼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그만큼 경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한다는 그런 방증이 되겠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의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변동성을 활용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조금 오르지만은 어떤 면에서 좀 갑갑한 그런 흐름, 그러니까 주식을 좀 더 싸게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재료가 나와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역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특별한 말 없이 또 앞으로 뭐 연준 차기 의장이 바뀌게 되고 이런 정책이라든지 연준의 정책 판단에 근간이 되는 어떤 경계 판단이 일종의 오리무중에 빠지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리포트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미국의 국채 금리에 답이 있다라고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말 테이퍼링이 나오게 된다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이에 따른 또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으로 분석을 하세요? 네. 그림을 보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지금 사실 그 2004년도의 일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는 사실 정책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의 그 상승폭은 저희는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어쨌든 그 시장의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는 금리는 계속 상승 압력은 있겠지만 상승의 폭은 그렇게 이제 많지 않고 아마 이제 국채 시장에 굉장히 격했던 그런 변동성도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저 차트에서 보시는 네. 무브 차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의 그런 이슈들과 관련된 지표들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그 신흥 국가들의 어떤 외환 시장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금리가 일단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이제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그 신흥 국가들의 외환 시장의 긴장감은 쉽게 풀리지 않고 지속이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이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한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네. 아마 이제 미국의 금리하고는 좀 따로 놀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연말이라든지 분기 말에 시장의 어떤 자금 수요가 늘어날 때 살짝 좀 이제 움직이는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코스피는 9월달에 변동성을 겪겠지만은 결국에 방향성은 4분기는 위로 향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이 되면서 신흥국 같은 경우에 인도의 루피아는 좀 상승하는 쪽으로 있던데 그렇다면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이제 이 나라들이 왜 갑자기 최근에 문제가 생겼나라고 예. 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은 사실 이 나라들이 이제 외자를 유치하지 않으면은 이 수지를 곳간을 메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에서 온 거죠. 그동안은 낮은 금리의 그 바탕으로 이제 유동성이 어떤 저성장의 시대에 그 고금리를 주는 이런 국가들로 이제 계속 왔는데 최근에 이제 G2에서 방아쇠를 두 개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통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이제 어떤 방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계속 우리는 구조조정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저성장, 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 2차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정책 순위를 갖다 놓았죠. 그러면 이렇게 금리의 상승 압력이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성장 저하가 또 역시 지속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신흥국들의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계속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이러한 신흥국들의 어떤 시장 불안이 한국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글로벌로 연결될 수 있느냐 부분을 하반기에 어떤 시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금리 변동성 자체가 4분기는 좀 많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흥국의 어떤 국제적인 문제는 지속이 되겠지만은 이 부분이 한국이나 어떤 글로벌 전체로 번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어떤 신흥국들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얘네들의 어떤 성장 속도라든지 수요 자체가 이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면 최근에 아세안 위주로 해가지고 한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이쪽에 높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시간을 두고 이 한국의 어떤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 수출 모멘텀이 좀 훼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들 국가를 향한 수출 모멘텀이 훼손이 될 영향은 장기적으로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신흥국의 금융 위기에서 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9월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글로벌의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반기에는 어떤 나라들을 찾았냐 그러면은 정책을 써서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되는 그런 국가들하고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금리가 자꾸 낮아지고 저성장인 그런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좀 괜찮은 어떤 내수 위주의 국가, 금리를 많이 주는 국가들을 찾았죠. 근데 이게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수익성 대비해서 좀 더 이제 그 PBR로 대변이 되는 어떤 밸류에이션의 그런 측정 자체가 좀 낮은 국가가 뭐냐라고 하는 쪽으로 자금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국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섹터 전략으로도 동일하게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섹터 내부에서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매크로 환경, 첫 번째 금리의 상승, 두 번째 선진국 위주의 경기의 어떤 회복, 그리고 비싸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런 그 섹터의 교집합이 나오는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바로 반도체, 하드웨어, 그다음에 자동차와 같은 그런 IT 그리고 경기 소부재의 대표주들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유로존의 어떤 경기 회복 모멘텀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자본재라고 불리는 소재화학 산업재 같은 그런 경우에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박스권이 좀 상당히 이제 상향이 되게 되면서 이 상향된 박스권 내부에서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쪽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선호는 그 반도체 하드웨어 자동차로 두고요. 네. 차선호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러한 소재 산업재 대표주들과 함께 금리 상승의 그런 어떤 바탕을 우리가 가져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보험주와 은행주도 괜찮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9월의 핵심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9월 변동성을 활용한 섹터별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박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